이번 시간에는 알프레드 기초 기타 교본 2권 9쪽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자, 내 말을 들어요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곡은 듀엣 곡이죠. 악보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둘이서 한 명은 위쪽 악보를 연주하시면 되고요. 다른 한 명은 아래쪽 악보를 연주하면 되겠죠. 혼자서 연습하실 때는 위쪽 악보 먼저 다 연주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파트가 이제 반주 파트가 되겠는데요. 위쪽 파트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책의 내용만 잘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파트는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책에도 설명은 나와 있지만 지금 화면에 악보가 보이죠? 자, 왼쪽 보시면 G 코드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앞에 그려져 있는 화음을 똑같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기호를 잘 알고 계시면, 악보를 일일이 다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악보 읽는 게더 빨라집니다. 수월하게 읽혀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악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왼쪽 악보도 이렇게 연주하는 거고, 오른쪽 악보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그리는 입장에서도 음표를 일일이 다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편하죠. 그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비 오지 않아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파트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첫 번째 박자에 온음표가 그려져 있죠. 라 온음표가 그려져 있고 둘, 셋, 네 번째 박자는 라도 파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기타 상에서는 이런 악보가 사실은 나올 수가 없죠. 온음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라가 나오기 때문에 온음표가 다 표현이 되질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악보처럼 라도 한 박자밖에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왜 악보를 이렇게 그려놨냐면 이제 원래는 이곡 자체가 기타 두 대로만 가지고 연주하기가 힘든 곡이에요. 그래서 원곡상에는 라가 악기수가 더 많다면은 다른 악기가 라를 네 박자를 더 길게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곡은 두 대의 듀엣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라가 네 박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기타 연주 시에는 그냥 한 박자밖에 소리가 안 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라도 파샵. 그 다음에 라가 나오죠. 다시 라도 파샵.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도를 한 손가락만 누르고 도를 먼저 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라도 파샵 치고 그 다음에 라가 나올 때이세 손가락을 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도하고 파샵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손가락에 힘을 빼서 음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 치고 다시 라도 파샵. 이렇게 해야지 좀더 깔끔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뒤에 음이 또 나온다고 해서 연속으로 계속 똑같은 음이 나오면은 계속 누우고 있으면 되겠지만 이렇게 한 박자 뒤에 나오거나 했을 때는 앞에 눌렀던 음들은 도로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떼지 않고 연주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소리가 계속 울리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셔야지
조금 더 깔끔한 연주가 되겠습니다.